직전 청풍그룹 A조의 예선 첫 번째 경기 부산 수영 SC 유시보팀과 경기 이천중의 맞대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C 유시보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용훈, 권도현, 허시윤, 강지호, 김동현, 박찬진, 안서진, 위찬혁, 김희서, 박차호, 이승현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대하는 경기 이천중의 11명도 소개해드리죠. 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진 골키퍼, 김아람, 양서우, 황건호, 김민석, 홍태양, 정세찬, 손현진, 신승호, 정지효, 민석현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으니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부산 수영 SC 유시보팀, 화면 오른쪽에 빨간 색상이 경기 이천중입니다. 팀의 오른발 전담 키커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뒤로 빠지내더구요. 이른 시간 첫 번째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민석현 스코어 때요. 아, 그리고 민석현 선수가 호우 세레모니까지 보여줬습니다. 아, 방금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천중이 선제골을 기록하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 말을 들은 것 마냥 민석현이 이른 시간 첫 번째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올린 크로스가 앞쪽에서 쌀 잘라 먹은 것이 그대로 절면 궤적을 그리면서 수영의 골문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렇게 헤더가 정말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갔는데 골키퍼 입장에서도, 이 김용훈 골키퍼 입장에서도 막기 쉽지 않았던 오늘 경기 선제 헤더 득점의 주인공 등져 놓고 낮은 크로스가 호! 세컨볼 내줬고요. 오른발로 호! 막아냅니다. 긴 로빙 패스 등졌던 이승현의 수비 하지만 루즈볼 가져왔고요. 그대로 오른발로 호!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신승호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끊어낸 공이 루즈볼이 되면서 신승호에게 흘렀고요. 거리가 다소 멀었습니다만 임팩트가 잘 감기면서 박찬진이 올려준 공 바포스 됐어!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허시윤 움직이면서 수비하는 김하람 박찬진의 코너킥이 파포스트로 흘렀고요. 대기하고 있었던 허시윤이 맨마킹을 뚫어내면서 헤더 득점 가져 시도해봤습니다만 공격 왼쪽에서 출발합니다. 짧은 패스 다리 사이로 빼냈어요. 오픈 찬스 오른발로 때려놓습니다만 바운드 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공격 박찬진이 공간이 열리자마자 오른발 중거리 슈팅 한 차례 시도해봤었는데요. 김정진 골키퍼 앞쪽 몇 번의 주도권 싸움 그리고 앞쪽으로 뻗어 나와보고 있습니다. 주춤주춤 이후에 왼발 슈팅! 왼쪽 궤적으로 향했습니다. 팀의 또 다른 주포라고 볼 수 있는 손현진의 한 차례 왼발 대포할 슈팅이 나왔는데요. 결 살렸던 패스 받자마자 공간 만들어놨고요. 왼발 각도 열리자마자 슈팅 가져갔었던 손현진 탈압박이 시도되고 있고요.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캡틴 김아람 이후에 오른쪽으로 연결 크로스 낮게 그리고 오른발로 한번 건드려봤었는데요. 그대로 일단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김아람의 이 패스 이어받고 바로 크로스 연결 박스 안쪽에서 손현진의 또 한 차례 슈팅 시도가 있었습니다. 흐르는 공 그대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이번에도 박차호고요. 흔들어보는 시도 이후에 낮은 크로스 아크 정면 넘겨줬어요. 그대로 왼발 가마차게 호! 키퍼 선방 끊어냈고 순식간에 전방 공간을 뚫어내는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박차호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1대1 한 명 뚫어냈고요. 두 명 접어내는 과정 아하 지금 이천중의 수비 커버가 상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명 빠져나왔고요. 세 명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낮은 크로스 그대로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공 잡아놓고 신승호 오른발 가마차기 어렵지 않게 김용훈이 잡아냈습니다. 정지호가 잡아놓고 신승호에게 연결 그대로 힘들이지 않는 가마차기를 시도해봤었는데 내가 가져가고요. 오늘 전반전 인상적인 수비를 몇 차례 보여줬었던 허시윤이 오른발로 차냈습니다.
헤더 클리어링 애매했고요. 공 잡히지 않았습니다. 멀리 벗어나 보고 있는 김정진. 약간은 애매했던 헤더 클리어링이 있었습니다만 그 공을 바라보자마자 김정진이 빠르게 나왔고요. 손으로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발로 걷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2분도 시간상으로는 흘렀고요. 그대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축예전국 중등축구대회 청풍그룹 예선 1일차의 대망의 개막전 부산수영 SC 유시보팀과 경기 이천중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 이천중의 경선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제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나갔다라는 점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부산수영 같은 경우에도 두 장의 교체 카드가 있는데요. 일단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이천중 오른쪽이 수영 SC 유시보팀입니다. 태건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른발로 중앙 쪽으로 흐릅니다. 펀칭. 박스 안쪽 세컨볼. 클리어링 여전히 박스 안쪽인데요. 올라갑니다. 반대쪽에서 머리 걸렸는데요. 높이 뜬 공. 이수민이 나와서 잡아냅니다. 강지 오버래핑. 파이널 서드 들어왔었는데 일단 뒤쪽으로 연결. 안서진 다시 한번 강지호. 크로스 올라갑니다. 걸렸지만 그대로 반대쪽으로 빠집니다. 방금 상황은 어떤 선수 몸에 마지막으로 맞았나 봐야겠는데 일단 부심의 판단은 이천중의 마지막 터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 잡아놓고 얼리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공 압박을 통해서 가져와 보고 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이 상황 한번 보시죠. 김동현의 얼리 크로스 그리고 강주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슈팅 기회를 노려봤었거든요. 하지만 경기 천중도 질세라 두 명의 수비가 순식간에 볼 닿지 않았어요. 오른발로 강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모두 전담 키커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김태건. 일단은 그대로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벌렸던 김태건 오른발 꺾어봤습니다만 그대로 빠집니다. 순식간에 들어갔었던 이천중의 약속된 플레이 그리고 신승호의 점프 헤더까지 있었는데요. 공 잡은 박차호 드리블 박차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진입 넘어졌고요. 휘슬 불렸고요. 그대로 박차호가 이번 경기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박차호와 김아람 양팀 공격과 수비 에이스들의 대결이었었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들어온 이후에 넘어졌던 박차호. 이렇게 대방은 김정진 박찬진과 김정진 오른발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어내는 수영 SC 65 박찬진의 PK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 1대1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박찬진이 깔끔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었고요. 사실은 놀랐던 것이 김정진 골키퍼가 방향을 정확하게 읽었고 심지어 박찬진이 처리한 공을 약간 이 핑거팁 세이브라고 하죠. 손가락 끝으로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PK 선방이 나오지 않나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박찬진이 골문 구석으로 잘 넣으면서 스코어 1대1 양팀의 경기는 이천중의 승리에서 이제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잡아놓고 한번 탈압박 이유찬 좌측으로 연결 올라갑니다. 오 그대로 잡아냈어요. 터닝 슈팅 시도 박시경이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만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오른발 크로스 수비가 건드리지 못한 공 한번 잡아놓고 그대로 360도 돌면서 박시경이 왼발로 공을 잡았습니다. 김민석 애매한 처리 그대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양준혁의 돌파 낮은 크로스가 수비발에 걸렸습니다. 추가의 추가 시간 이번에는 키커 박찬진 이번에는 짧게 앞쪽으로 리턴 받았고요. 치고 나왔습니다만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센터 쪽 공 잡아냈습니다만 그대로 양팀의 모든 경기 이번 대회의 개막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